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제가 융한스 4메일을 구입한 뒤로 독일 시계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 특유의 느낌이 이제 뭔지 조금 알 것 같거든요. 이게 뭐랄까 따뜻한 느낌은 아닌데 뭔가 냉정하면서 굉장히 반듯한데 뭐 깔끔한 뭐 그런 느낌입니다. 저에게 지금 시계 구매 리스트가 두 개가 있는데 한 개는 실제 구입이 진행 중인 중저가 시계들이고 다른 한 개는 장기적으로 소장을 할 후보 리스트입니다. 뭐 고가 시계들이란 얘기죠. 중저가 시계들은 나름대로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지금은 공개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구독자 500명이 넘고 벌써 연예인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주위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 막 흐뭇한 미소를 띄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기적 수집 희망 리스트에는 독일 시계들이 상당히 추가되었는데 대표적으로는 노모스와 글라슈테가 있습니다. 아마 올해 안에 구입하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얼른 예산을 모으겠습니다.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독일 시계에 대해 알아보고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한 마이크로 브랜드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단 한 번도 소개되지 않았던 완전 생소한 브랜드인데요. 이 회사는 작년에 창업 펀딩을 도와주는 유명 사이트인 킥스타터에 신청을 했다가 생각보다 상당히 크게 펀딩을 성공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도 구경하고 자료들도 찾아보고 했는데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그 독일 회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도그워치 대표 계정 도그워치 CEO 이메일로 말이죠. 예. 아,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시계 유튜버 도그워치이다. 우연히 알게 된 할인 코드가 작동이 안 된다. 당신의 회사 시계를 소개할까 하는데 좀 시원하게 할인 쿠폰 좀 줄 수 있나요? 뭐 라고 보내면서 제 말을 안 믿을까봐 도그워치 영상 링크를 걸어서 함께 보냈습니다. 유일한 글로벌 진출을 위한 영어 자막 영상이 있죠. 그 당시 구독자가 50명 정도였는데 뭐 제가 그렇다고 거짓말을 한 건 아니니까 뭐 그렇게 보냈습니다. 뭐 설마 솔직히 오겠어 라고 했는데 예, 왔습니다 여러분. 예. 도그워치의 이름을 걸고 따내온 첫 번째 공식 행보입니다. 답장은 이렇게 왔습니다. 너의 채널 잘 보았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영상을 잘 보았다는 걸까요? 아니면 구독자 50명인 걸 잘 보았다는 걸까요? 예. 아무튼 뭐 할인 코드를 보내주겠다, 앞으로 잘 되길 바란다, 뭐 굉장히 친화적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도그워치가 첫 번째 할인 코드를 받아왔습니다. 그것도 40%나 뭐 닫혀있던 저의 마음이 살짝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40% 할인권은 일단 도그워치 구독자분들을 위해 확보를 해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시계를 사면 안됩니다. 제가 솔직히 추천을 할 만한 시계인지 아닌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독일의 마이크로 브랜드 발도프 리뷰 도그워치가 뭐 예, 당연히 국내 최초입니다. 마이크로 브랜드답게 뭐 역사는 없습니다. 예, 지루한 내용이 좀 빠져서 좋네요. 스위스 시계 디자이너와 독일의 만프레드 스타락이라는 시계 파츠 제조업체가 만나서 2015년도에 창립한 회사입니다. 브랜드 컨셉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수작업으로 자체적으로 조립을 하여 합리적인 가격에 럭셔리 기계식 시계를 공급하겠다. 뭐 그런 겁니다. 뭐 조립이라고 표현을 썼으니 인하우스 무브먼트는 아니라는 거죠. 실제 판매하는 모델은 모두 기계식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뭐 일본, 스위스, 일부 중국산 무브먼트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럭셔리 기계식 시계 단어답게 라인업들을 보니까 뭐 엄청납니다. 파워 리저브에 뭐 뚜리비용도 있고요. 대부분 스켈레톤 다이얼이고 첫인상은 이 시계들이 만약에 유명 워치메이커 브랜드였으면 분명 금액이 상당히 높았을 거라 예상이 되는 뭐 그런 비주얼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가격대는 그렇게 저렴한 것 같진 않습니다. 뚜르비오 모델들이 150에서 250만원 정도 하고요. 파워리저브 모델들은 한 80만원, 일반 스켈레톤 모델들이 40만원 후반대, 그리고 오픈하트 뭐 엔트리 모델들이 한 40만원 정도 합니다. 체감적으로는 홍콩이나 중국 마이크로 브랜드보다 살짝 높은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메이드 인 저머니 뭐 독일제라는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구입한 모델은 발도프의 리퍼블릭 다이아몬드 실버 색상입니다. 파란 계열과 검정, 골드 색상도 있었는데 저는 그냥 가장 무난한 예, 실버 모델을 구입하였습니다.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예, 우선 사소한 장점인데 포장이 가격 대비해서 좀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차 종이 커버를 뭐 이렇게 열면 안에 좀 가짜 나무스러운 그런 소재의 상자가 있고 나름 뭐 상자 상부에 비닐 코팅까지 쓰여 있네요. 뭐 이런 거 바로 뜯어내야죠. 상자를 열면 제가 좋아하는 스웨이드스러운 예, 회색 이너로 이렇게 되어 있고 위쪽에도 워런티 카드가 있습니다. 뒤쪽에 구입 정보도 좀 쓰여 있네요.
내부 우측에는 뚜껑을 열면 발도프가 프린트된 융도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회사답게 은근히 정성이 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좋네요. 예, 오늘의 시계 스펙을 말씀드리면 뭐 띄워드리겠습니다. 케이스 크기는 42mm로 미리 말씀드리지만 손목이 얇으신 분들께는 좀 부담스러운 크기입니다. 이게 케이스 우측에 용도 좌우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바로 이 부분이 있는데 뭐 이 부분만 한 2mm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없애기에는 나름대로 이 시계의 디자인 포인트 같습니다. 케이스 소재는 316L 스테인레스이고 두께는 13.8mm로 살짝 두께감이 있습니다. 가죽 스트랩 치고는 무게가 95 정도 하니까 예. 이게 좀 은근 묵직함이 느껴지는 그런 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리는 사파이어 글래스이며 아주 살짝 이렇게 돔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미오타 82S0 무브먼트가 탑재되어 있고 21,600번 진동하는 6진동 무브에 뭐 파워리저브는 42시간으로 보통 수준입니다. 방수는 50m이니 뭐 방수는 그냥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이얼을 보시면 스켈레톤 시계답게 무브먼트가 좀 훤히 보이는데 밸런스 휠 돌아가는 부분은 뒤쪽 시스루브 케이스백까지 이렇게 뚫려 있어서 투과가 되어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다이아몬드 커팅 처리가 되어 있는 시침과 분침이 깔끔한 인상이고요. 초침 뒤쪽에는 발도프 로고 모양의 짧은 카운터 웨이트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로마 숫자와 커팅 처리가 된 바타입 인덱스가 양각으로 이렇게 위치해 있고 그 주변으로 크고 작은 나사들이 다이얼 표면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건 장식용으로 보입니다. 상부에는 독일어로 Manufacture Baldorf Fine Mechanic 이라고 뭐 작은 레터링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작은 글씨는 마음에 들고요. 무엇보다 이 시계 다이얼에서 돋보인 부분은 6시 방향 이너 베젤에 쓰여있는 선명한 Made in Germany입니다. 케이스 백을 보시면 무브먼트 로터에도 이렇게 Made in Germany가 선명하게 금각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너 베젤 5분 단위마다 점들이 이렇게 있는데 시분침 핸즈와 이 점들에 스위스 트라이텍 형광 도료가 발라져 있다고 합니다. 양화 한번 볼까요? 예, 양화가 한 이 정도인데요. 선명하게 보이는 게 특징이네요. 전체적인 다이얼이 메탈릭한 소재 느낌입니다. 이게 실제 금속 소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 눈에 보이기에는 그 금속스러워 보입니다. 용도가 좀 독특한데 사이즈가 큰 편이라 손에 잡히는 그립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스크린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는 수동 감기 이렇게 예. 아무 때나 뽑으면 시간 조정인데 생각보다 부드럽게 돌아가고 넣고 빼는 과정도 적당히 부드럽게 조작이 가능한 게 긍정적인 부분이네요. 러그 폭은 22mm로 큰 편이지만 줄질에 용이한 짝수 규격이고 기본으로 달려나온 송아지 가죽 스트랩은 준수한 편입니다. 겉은 악어 가죽스럽게 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일본 시계처럼 이렇게 뻣뻣한 느낌은 아닙니다. 안쪽도 부드럽게 처리가 된 게 확실히 일본 브랜드보다는 기본 가죽 스트랩 퀄리티는 가격대에 알맞는 정도로 적당한 느낌입니다. 탱버클은 별 특징이 없는 것 같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원래 왜 그런 거 있죠. 내세울 게 많고 자랑할 만한 게 많으면 사실 뭐 별로 자랑 안 합니다. 그런데 자랑할 만한 게 한두 개인 경우 그 한두 가지를 엄청 강조하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살펴보면 무브먼트 특별한 거 없죠. 모든 마이크로 브랜드들이 다 이 가격에서는 뭐 이런 무브들을 선택합니다. 똑같습니다. 디자인은 뭐 다행히 카피는 아니라서 좋습니다. 이건 유명 브랜드의 느낌이라기보다는 뭐 정말 바젤에 막 출품하는 독일 워치메이커 장인들이 만드는 그런 시계들의 느낌이 좀 납니다. 그러면서도 요즘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뭐 중국 시계들도 이런 디자인이 참 많아서 이 부분은 확실히 좀 호불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독일 제조입니다. 사실상 케이스 제작과 시계 조립이 다인데 기존의 시계 파츠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하니 독일 시계답게 마감 품질은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메이드 인 저머니를 너무 강조한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뭐 그것뿐이라는 거죠. 본인들이 생각해도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사이즈가 좀 큽니다. 일단 저에게 크고요. 손목 둘레 17cm 이하 분들은 구매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가성비는 제가 좀 비유를 하자면 벤츠와 BMW랑 아우디 중에 만약 가격이 같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벤츠를 사겠죠. 하지만 1,000만 원 이상을 할인해 준다면 BMW나 아우디도 사게 되는 겁니다. 리테일가를 다 주고 구매하는 거는 저는 별로 메리트가 없는 것 같고 하지만 40% 할인을 받아 현재 환율 기준으로 51만원짜리 시계를 30만원에 구입이 가능하다면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총평입니다. 솔직히 시계가 없는 분들께는 추천할 만한 시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개성이 좀 강한 것 같고요. 살짝 좀 부담스러운 그런 비주얼입니다. 학생들이나 사회 초년생이라면 그냥 비슷한 가격대에 스포츠워치를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손목이 얇으신 분들 역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너무 큰 시계를 차면 약간 시알못으로 보이기 쉽거든요. 예, 캐주얼에도 어울리는 시계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조금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시계가 이미 몇 개 있는데 30만원 정도는 한번 호기심에 쓸 수 있다, 뭐 하필 또 타고 있는 차가 독삼사인데 뭔가 메이드인 저머니를 보는 순간 왠지 모를 신뢰가 막 가슴으로 느껴진다 라고 생각 드시는 손목 18cm 이상의 35세 이상 남성분들께는 제가 추천드립니다. 이게 럭셔리해 보이기는 합니다. 사실이에요. 분명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이게 무슨 시계죠? 비쌀 것 같네요.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